개빨라 오토바이. 속도 빨라진 거지. 좀만 틀어도 바로 그냥 쭉 틀어지네. 오! 아, 나 이 차 뺏기겠는데? 아, come on, 에이씨. 근처로 가죠. 센터 근처로 가야 이제 보호품이 잘 보일 테니까. 뭐야, 바로 앞에 있네? 각? 아니야. 이거 밀배에서 나온 애들 별로 없을 거야. 저거. 오! 미친. 통곡의 다리가 아니고 보급품 수호자여도 되겠는데? 얘들 무조건 먹으러 올 텐데. 봐봐, 차 소리 들리잖아. 어, 나 봤다. 어, 이게 어떻게 보이냐? 망했네, 좆됐네. 뭐지? 조사 안 되는데. 조사. 조사. 질 줄 알았는데, 쟤들이 개고수네요. 차량 엄나 고마워요. 아, 나 진짜 질 줄 알았어요. 그냥 쌌거든요? 앉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걔들이 못 쏘길래 잡은 건데, 세 번째랑 싸울 때 내가 질 줄 알았는데 앉으니까 한 발도 못 맞추네. 쏘다가 앉으면서 쐈거든요. 한 발도 못 맞추길래 뭐지 쟤?
먹으러 오겠지 기다리면. 단면 기절. 다른 파티도 쏜다. 한 명 살아있어. 차 뒤에 꿈틀거리는 거 보이죠? 아, 내 킬인데. 저기 위에지. 누워서 한번 갔다 볼까? 보호 먹으러. 위쪽 언덕에서 여기 풀떼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저쪽 위가 민둥산이잖아요. 민둥산 쪽에서 여기를 보면 그냥 저쪽에서 봐도 그렇고 땅바닥 기어가는 바보같이 보이기 때문에. 완전 도박이야 이거. 여기를 아무도 안 보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보고 있으면 죽을 확률 대폭 상승. 그냥 기어가는 거 헤드 맞추기 쉽잖아요. 초보분들도 그걸 맞춰. 오, 소음기. 소득이 좋아. 카고팔? 지금 카고팔은 별로 필요 없어. 저기 자기장 안에 난리 났네. 천백 내려서 누웠어. 저기 한 명. 줌에도 안 보인다. 불에 가려서. 건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 저기 꾸물꾸물 귀여운 애도 보이고. 저기 나무 옆에 한 명. 인데 풀밭에도 한 명 숨어 있죠? 저기 제 저쪽에 아직 살아 있네. 있어.
30초. 이걸 차를 타고 갈지 안 타고 갈지 생각 잘해야 돼. 차 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쪽 위에 한스코드 있어요. 아, 쏜다. 반대 능선에는 안 보이는데. 아 잠깐만, 이거 올라가는 거 개 위험하다. 있네. 그리고 쟤를 또 싸주네. 고맙게 싫어. 이쪽 능선 조심하고. 4명. 설마 한스코드 아니겠지? 저기 있네. 멀리서 보면 저렇게 풀바닥에 숨어있는 애들 저렇게 보입니다. 뭐야, 내 길이 아니네? 그럼 저기 한 명 더 있고 왼쪽에 두 명 있는 거네? 2대1 싸워야겠네, 이거? 2대... 1대1 싸움. 스나 들고 있어. 휙. 나 좀 더 들어가야 돼? 저기 한 명 있네요. 에헤이! 한 딜레이가 있죠, 얘야. 올코드 5승.